맥펜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워터스입니다. 네, 로저 워터스. 네, 뭐 전설의 락밴드죠.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의 시그니처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네, 저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기는 하지만 뭐 핑크 플로이드나 로저 워터스의 팬이 아니면 사실 딱히 그렇게 티가 나는 뭐 어떤 시그니처의 뭐 특성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요게 이제 더 월이라는 그 유명한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있죠. 그 앨범 자켓을 이제 조금 오마주를 해가지고 피카디에다 얹어놨네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곡인 뭐 Another Brick in the Wall 뭐 이런 노래도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또 핑크 플로이드 그 뭔가 진짜 멋있잖아요. 뭔가 그 죄송합니다. 와. 많이 안 들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저는 핑크 플로이드 약간 이런 류의 어떤 뭐 사운드 메이킹에 가장 뭐 좀 충격적이었던 밴드로 늘 핑크 플로이드를 꼽아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로저 워터스는 1964년부터 85년까지 네, 핑크 플로이드의 메인 멤버로 작곡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이자 베이스 플레이어로 지금까지 뭐 여전히 왕성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로저 워터스의 시그니처 베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시그니처 베이스를 뭐 승철 씨가 지금 들고 있는데 요거 스펙을 좀 살펴보면 좀 놀랄 만한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정가 1,748,000원, 20% 할인가가 1,346,000원으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냥 그 디럭스 재즈 베이스랑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시그니처 프리미엄 같은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그리고 전장이 117cm, 그리고 무게가 의외로 가벼워요. 생긴 거에 비해서 3.86, 그리고 두께가 40+2mm인데 충격적인 스펙은 12프렛 뒷둘레가 85mm입니다 저는 5현인 줄 알았어요. 빨래판. 네, 그렇죠. 이게 보통 그 너트 너비가 대부분 한 3.81 정도 나오거든요. 3.8cm, 38.1mm 정도가 나오는데 얘는 44.45mm예요 여기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무슨 핑거 스타일 어쿠스틱 기타 같은 그런 너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뭐 넓다라는 느낌 딱 오죠. 그래서 여기가 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니 당연히 뒷둘레가 85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더바디의 넥은 메이플 C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70년대 팬더 스탬프드 오픈기어 튜닝 머신입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너트는 브라스예요. 머신드 브라스. 그리고 요게 이제 너트 너비가 44.45mm로 좀 충격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지판 역시 이거 메이플 통인가요? 아니요, 지판 올라가 있네요. 네,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메이플로 뒤쪽에 스컹크 라인 없었죠. 네, 지판 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0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세이머 덩컨의 베이스라인스 SPB3 쿼터 파운드 스플릿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재즈가 딱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아니, 프리시전이 딱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의 블랙 스탠다드 포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깔끔하고 뭔가 좀 투박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정말 벽 같은 베이스. 그렇습니다. 사운드 쭉쭉 들어볼게요.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무슨 지난 시간에 재즈 중에서도 순한 맛 먹다가 갑자기 프리시전 매운맛 먹으려니까 장난 아니네요. 이 차이가 출력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네. 자, 톤 깎고. 그렇습니다. 네. 무슨 안 매운 컵라면 소컵 먹다가 갑자기 왕뚜껑 먹는 느낌이죠. 이만해졌어요, 사운드가. 그렇죠, 슬램이요. 네. 어우, 세다. 근데 하이가 너무 완전 둔기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날카로운 거 이제 뭐 검, 칼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투박하면은 뭐 도끼나 약간 이런 얘기하는데 도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방망이 느낌이네. 방망이. 하이 좀 올려볼게요. 네, 하이를 올려야지 요 정도 사운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날 같은 게 느껴지진 않고요. 좀 철퇴 같은 느낌이죠. 약간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하이를 많이 올려봐야 네 좀 약간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되게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하다. 프리시즌 중에서도 가장 좀 세고 투박한 느낌의 프리시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반주에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A마이너 6, 2, 4, 네. 7프렛 갈게요. 피디네 집착하고 있죠. 드라마. 네, 이번에는 뭉근한 사운드가 오히려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G 다운 진행으로 가볼게요. 푸근한 발라드 같은데 묻히기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팝뮤트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핑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저 워터스 프리시전 베이스 쭉 들어봤고요. 사운드가 뭐 아주 그냥 한 가지 확실하게 하네요. 진짜 단일 메뉴 맛집 오랜만에 봅니다. 자 시청자 한 주파 하나 드릴게요. 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옵. 2582회 네. 오이 베이스 팀 빌트 프로 시리즈 콜베사 애쉬 4스트링 액티브. 일랑님 네, 네 드디어 워액이 상륙했네요. 돌 굴러가는 소리로 유명한 브랜드라 락메탈을 좋아하는 저도 사용했었네요. 네, 돌 굴러가는 소리. 확실히 타 브랜드보다는 잘 묻는 사운드는 아니지만 존재감 하나만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주평 자기야 저 베이스는 소리가 잘 들려. 네, 그렇죠. 네, 돌 굴러가는 소리라. 오늘 로저 워터스도 약간 좀 돌덩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어, 돌 같은 거 하는 날에 돌 같은 거 또 한번 드리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승, 네, 숙제심터로 한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주평 자갈 소리? 네, 네. 알겠습니다. 로저 워터스 자갈 소리. 자갈 소리. 그 밤, 밟을 때마다 나는 그 소리 네, 있죠. 네, 맞아요. 자갈 소리, 그 힘 있는 소리. 네. 저는 아까 그 사운드의 그런 어떤 그 강렬함이랑 그리고 하이 올렸을 때도 날이 선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뭐랄까 그냥 둔기가 더 무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쓱쓱. 네,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는. 방망이 깎는 노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 네, 점수몇 대 몇? 7점입니다. 7점입니다. 너무 사운드 자체가 이 좀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단일 톤이고 좀 헤비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저 핑크 플로이드와 로즈 워터슨 참 좋아하지만 이 베이스의 사운드는 약간 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자 이런 강렬한 프리시전, 둔기 같은 프리시전 오늘 같이 잘 보셨고요. Yes.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그런 시그니처들 이게 진짜 오늘 특이하긴 했어요. 네 세상 특이한 시그니처들 모아서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 마지막 힘이 떨어지냐 이렇게. 네, 힘내봐.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네, 됐습니다.